어후. 주변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주식도 사실 불확실하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흥분감을 얻으려면 즉 피해를 또 복구하려면 맞아요. 자꾸 금액을 올려야 되거든요. 주식 중독으로 진짜 심각한 사례 있으신 분들은 건물을 날리고 오신 분들. 너무 열받았을 땐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네. 흔히들 말하는 공황장애 뇌에 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주식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마포연인 정선생의 구해줘 주린이. 오늘은 아주 좀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주식 투자를 도박처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면서 어떤 그 코인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아예 정말 도박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저희가 여러분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프로고요. 그리고 오늘 실제로 도박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김수린 씨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수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해줘 오늘은 수린이로 주린이가 아니고 구해줘 수린이로 오늘은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김수린 씨는 도박 문제 한번 겪은 적이 있다고요? 아, 네. 제가 사실 오늘 이 프로를 나오면서 좀 남일 같지 않았던 게 네. 전에 강원랜드에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처음 갔거든요. 근데 그 현장이 굉장히 생생하고 거기에 저도 빠져서 도박을 할 줄도 모르면서 막 베팅을 해서 아하. 돈을 왕창 잃고 다음날 가다가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갔다 더 잃었죠. 더 잃었죠. 이게 꼭 나는 뭐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도박 빠질 거야. 나는 이제 도박 안 좋아해. 이래서 안심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예요. 원래 그 전까지 도박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도박이 일단 해도 잘 항상 잃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됐어요. 좀 해봤나 보네 그러면. 아니 근데 실생활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게. 나는 정말 안 하거든요. 저는 정말 뭐 사실 고수업 점수 계산도 잘 못해요. 그래서 워낙 이제 뭐 게임 컴퓨터 게임조차 안 좋아해. 그러니까 뭐 도박을 워낙 이제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나라고 안전할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예, 누구나 도박의 위험. 이거는 한번 손을 뻗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간의 본성처럼 나오게 되는 거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오늘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에게 좀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의 이찬모 주임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에서 근무하는 이찬모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정신과 의사분이시죠. 살려주십시오라는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살려주십시오라는 책까지 내신 실제 본인도 이 주식을 도박처럼 하다가 심각하게 한번 어려움에 빠진 적이 있는 박종석 원장님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종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명은 이제 그래도 비교적 도박에서 좀 안전해 왔던 사람이고 두 분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분들로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박정석 원장님도 거의 도박처럼 하셨었잖아요. 예, 2015년, 16년에 굉장히 그때 삶에 큰 깨달음을 많이 얻었죠. 네, 그때 엄청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거의 뭐 병원 다 날릴 뻔했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다시 정신 차리시고 지금도 그러나 완전히 놓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이 도박처럼 투자를 하지 않을지 혹은 뭐 정말 도박에 빠지지 않을지 이런 것들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도박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도박하면 우리 수린 씨는 뭐가 도박인 것 같아요? 내가 네. 잃었을 때 타격이 있는 돈을 걸고 모험적으로 탁 하는 게임 같은 거요. 이 말에는 여러 개가 지금 숨겨 있는데 왜냐면 내가 모험처럼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거에 대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한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내 자산 규모에서 어느 정도를 거느냐에 따라서 또 도박이냐 아니냐를 아마 네. 결정한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도 뭐 법원 판결 같은 것도 보면 골프에서 내기 도박 이런 거 해도. 돈 많은 사람들은 막 10만 원, 20만 원씩 해도 괜찮은데 또 돈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도박,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속 뭐 .50짜리 쳐도 이게 도박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것 같으니까 실제로 이런 기준들이 있긴 있는 거죠, 도박.
근데 뭐 저희가 그냥 사전적 정의는 뭐 불확실한 사건에 뭐 돈이나 가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돼 있긴 한데요. 이제 실제 이제 법원 판결을 보면 자기 소득 수준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서 실제로 뭐 이게 그 처벌받는 그런 사례는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걸 이제 도박이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핵심은 하고. 두 가지고요. 네. 첫 번째는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것. 이게 이제 두 가지가 도박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 사실 도박이 많은 것 같은데 주식도 사실 불확실하게 하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희 3프로 보신 분들은 대부분 건전한 투자를 하시는데 네. 일부분들은 이제 약간 도박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오늘 3프로 TV와 같이 이렇게 네. 또 프로를 준비했고요. 네. 네. 그럼 그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는 실제로 이제 도박 같은 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서 뭐 상담 같은 걸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문체부사나 공공기관이고요. 네. 저희는 이제 도박 문제 치유, 치료 상담도 하고 그다음에 예방 재활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유, 예방, 재활. 네. 아, 그리고 정신과에도 이런 문제로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면 가끔 정도인가요? 아니요, 굉장히 많습니다. 많습니까? 네. 대체로 뭐 어떤 내용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뭐 도박 중독도 굉장히 많고요. 요새는 뭐 코인이나 아니면 또 주식도 되게 도박적으로 약간 도파민형으로 리스크를 피하지 않고 굉장히 그걸 탐닉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이전보다는 특히 올해 1, 2월에 그 주식 우울증 아니면 주식 중독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신과 찾는 분들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많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주식 인기도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네.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저희가 네. 이제 2019년에 전체 대담자의 4.2%였는데 네. 작년에는 이제 8.6%까지 네. 이렇게 늘었거든요. 뭐가요? 주식 관련해서? 전체 저희 그 내담자 비중 상담받는 인원 중에 네. 8.6%가 이제 주식 문제로 오시고 계시거든요. 아, 내가 주식에 문제가 있는데 그 도박 문제 관리센터로 간다고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 1627명이나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스스로를 이걸 도박을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네, 그죠? 아니 뭐 사실 스스로 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뭐 부인이나 부모님한테 끌려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주식을 도박처럼 하신 분들의 특징은 막 이거 안 하면 막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뭐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겁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른 이제 알코올 중독은 저희가 이제 금당진산이 뭐 네, 손을 네. 떤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뭐 도박이나 주식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금단 증상을 가진 분들은 한 거의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한 1, 2% 정도밖에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정신과 의뢰에서 이제 약 처방을 거고. 받게 네. 하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주식에 뭐 좋은 말로 하면 과몰입 정도 혹은 뭐 내 주식에 중독 혹은 도박처럼 한다 이거를 내가 판단을 할 수가 좀 있는지. 아니 뭐 주변 사람들이 보고도 이걸 좀 어느 정도 좀 지적해 줄 수가 있는 뭔가 객관적인 지표가 좀 있습니까? 네 이제 저희가 사실 네. 이제 선별과 진단이라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선별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위험군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 화면이 나갈 텐데 네. 저희가 이제 CPGR이라는 도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화면 띄워주시면 CPGR? 네, CPGI입니다. CPGI. 그래서 도박 문제 선별 검사라고 해서 네. 총 9가지 이제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도박 문제 관리 센터 홈페이지도 보면 나와 있으신데 요거 이제 혹시 자기가 주식 문제인지 체크를 해 보시려면 요 9가지 항목 중에 이제 체크를 해 보시고 요 중에서 내가 혹시 3점 이상이다. 그러면 내가 아 혹시 이제 위험군이다. 해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진단이라는 과정을 가거든요. 그래서 진단이라는 거는 정말 도박 중독인지 아닌지 주식 네. 중독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판별하는 건데 그래서 그 1차 요거를 CPGR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진단 과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항목인지 한번 보죠 그러면. 네. 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귀하는 네. 도박에서 잃어도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도박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항목이고요. 즉 많은 돈으로 이제 하느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상관없는 금액 이상으로. 네. 이게 이제 아마 외국 걸 번역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즉 쉽게 말하면 이제 그 타격이 있는 금액 이상으로 잃어본 적이 있느냐 이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0만 원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10만 원을 예전에 그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한 번은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 네. 그래서 10만 원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7분 만에 털리고 바로 손 털고 나왔습니다. 뭐 주식으로 보면 정말 자기 삶에
그 타격 있는 정도로 주식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면 뭐 될 것 같아요. 해당되는 분들 많겠네요. 네, 네. 저도 뭐 거의 금융 자산의 거의 90% 이상 주식이니까 그건 뭐 좀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요. 우리 수린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걸 미리 해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간혹 그렇다인 것 같아요. 1점. 1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흥분감인데요. 이제 제가 도박하면서 이렇게 짜릿함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이제 했는지 주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딱 산 종목이 올랐을 때 그런 쾌감을 네, 그런 게 이제 그래서 핵심은 더 많은 돈을 계속적으로 이제 베팅했느냐 이런 부분이 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물타고 계속 더 들어가고 뭐 이러면 약간 좀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이제 2번 항목의 핵심은 흥분감이라고 좀 흥분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은요? 3번은 이제 계속 이제 잃은 돈을 찾기 위해서 주식 도박을 했느냐 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해보니까 주식으로 따져보니까 되게 많네 제가. 네. 자, 4번이요? 4번은 이제 대출 돈을 빌린 적이 있느냐? 네. 아, 이건 저는 없습니다. 아니면 무언가를 판 적이 있느냐? 판 적? 네. 실제로 이제 주식에서는 꽤 많지 않는데 도박에서는 정말 물건을 팔아서 하시는 분도 꽤 많이 있고. 타던 차 이렇게 맡기고 그렇죠. 네, 그런 이런 거. 네. 뭐 일단 저는 없습니다만. 자, 그리고 5번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스스로 문제가 행위라고 스스로 느낀 적이 있는지. 아, 내가 혹시 주식 문제가 있나라고 느낀 적이 있는지. 네. 뭐 없는 거. 6번? 6번은 이제 정신과적 장애인데요. 뭐 스트레스나 불안 이런 문제를 느낀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주식을 뭐 샀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네. 막 이렇게 되는 네. 경우. 뭐 그런 거를 얘기하겠죠. 내가 정말 떨어져서 너무 불안하다든지 이런 증상을 느낀 적이 있는지. 네네. 자, 7번이요? 그다음에 이제는 다른 사람부터 비난. 또 주식에 문제 있어. 뭐 이런 혹시 비난을 들은 적이 있는지. 저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건 그것도 약간 해당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아, 그래요? 자, 그리고 8번이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네, 본인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적인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예를 들면 결혼식에 쓸 돈을 이렇게 마련해 놨는데 그걸 다 주식을 쓰는 바람에 결혼식을 막 미룬 거나 아니면 네. 이래야 되는 경우들. 네. 자, 그리고 9번이요? 이제 스스로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 네, 이렇게 죄책감. 이제 성대 있고요. 요거 해서 3점 이상이면 2점 이하면 이제 문제 없는 거고요. 네네. 3점 이상이면 이제 한번 약간 위험군이라고 해서 한번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아보라고 이제 권해드리고. 수리 씨 몇 점 나왔습니까? 저 다시 보니까 2점이요. 2점. 아, 커트라인 살짝 미치네. 문제 약간 낮춰서 한 거. 내가 아니 들은 얘기만 그러니까 아까 벌써. 얘기할 때는 네. 아니 근데 이게 문항을 보니까 누구나 네. 충분히. 아, 그럼요. 그럴 수 있는 해석. 저도 지금 5점인데 뭐. 5점이요? 네. 아, 왜냐면 이걸 이제 제 도박은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네네. 도박 생각하니까 사실 이거 거의 0점인 줄 알았는데 주식으로 대입해 보니까 네. 바로 한 5, 6점 나오는데요, 지금. 그리고 주식에는 약간 제가 좀 뭐 위험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게 경도돼 있다 이런 느낌 좀 있긴 하네요. 네. 여기 이제 3점 네. 이상이 나오면 이제 진단 검사를 받아보고 거기서 정말. 그 점수를 보고 이제 중독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진단 검사는 따로 뭐 전문 기관 가서 하는 겁니까? 뭐 저희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제 진단은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내리시는 거라서 네. 이제 아마 진단 쪽은 좀 우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직접 상담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박사님이 그러면 저 주식 중독을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거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사실 말씀은 그 정프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도박이라는 글자를 주식으로 바꾸면 거의 주식 중독 선별 검사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 선별 검사라는 게 스크리닝 테스트니까 네. 최대한 많은 그 놓치는 미스한 환자가 없기 때문에 네. 많은 군을 좀 확인하기라 좀 약간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선별 검사에서 1차적으로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선 2차적으로 선별 검사에서 뭐 여기 한 뭐 7, 8점이 나왔다 싶으면은 이제 상담을 받게 되죠.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진단 평가 기준이 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도박이나 혹시 주식 문제로 인해서 중독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기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느냐. 대인관계. 네.
가족이나 친구 네. 뭐 이런 뭐 돈을 마련하려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거나 말씀하신 대로 결혼 준비해 놓고 전세금을 뭐 주식에 몰빵해 가지고 결혼이 미뤄진다거나 네. 그런 분들 지금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인 관계에 엄청난 갈등이 생긴다. 이게 1번이고요. 또 두 번째 축은 사회 직업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사회 직업? 네. 그러니까 아, 직장 생활에 영향을 뭐, 준다든지 지각 결근, 근태 문제. 아...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주식하느라 회의에 집중을 못한다거나. 아, 부장님한테 뭐, 혼난다고. 네. 그래가지고 인사고과가 계속 깎인다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직업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네. 이 두 가지 축을 진단의 그 가장 중요한 이슈로 생각을 하죠. 이건 다른 중독이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중독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거 중독이다 이렇게. 네, 이제. 모든 중독에 공통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입니다. 뭐 아. 알코올 중독, 뭐 쇼크, 뭐 여러 가지 인터넷 중독. 네네. 굉장히. 그렇게 이제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직업 뭔가를 하여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렇죠. 아,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이거 비슷한 어려움을 좀 겪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뭐 하는데. 뭐 사실 그래서 네. 그 어떤 시비어리티에 따라서 저희가 그 단계를 나누는데 네. 그 중독의 정의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분명히 이게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걸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탐닉하고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게 좀 아니라는 거를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네. 자기도 어느 정도 생겨요. 이게 도박이건 주식이건 아 이거 아닌데라는 게 초기 오면서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은 이미 중독의 그 어떤 기차에 올라탔다고 저희는 네네네.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럼 찾아오신 분들 가운데 좀 네. 심각한 사례 같은 거 한 분씩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어떤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네. 뭐 주식 중독으로 진짜 심각한 사례 있으신 분들은 건물을 날리고 오신 분들 있어요. 건물이요? 예. 건물에 갑자기 반응하시네. 네. 그러니까 건물을 날리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이게 저한테 오는 경우는 그래도 뭔가 아직 더 잃을 게 있으신 분들이 오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는 건물이 두 채인데 건물을 한 채를 다 날리고 자식들이 남은 그 자식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남은 것까지 날리실까 봐. 남은 것까지 날리실까 봐. 그러니까 더 추가적인 피해와 어떤 그 우울감, 어떤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 병원으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야, 건물 하나 날릴 정도 되면 진짜 본인은 얼마나 속이 썩어 들어가실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인력 이 정도는 당연히 아닐 거 아니에요. 뭐 수십 혹은 뭐 넘어가는 몇백억 단위죠. 몇백억 단위. 네. 그걸 날렸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그거를 다시 만회하려고 그쵸.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량 종목에 하시다가 네. 이거를 빨리 잃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빨리 또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점점 고위험, 뭐 정시 테마주라든가 아니면 옵션, 레버리지, 뭐 파생 아니면 뭐 급등주 검색해가지고 그런 데 가지고 점점 더 나쁜 애티튜드로 투자의 다른 접근 더 그 미성숙한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네. 망가지게 되는 거죠. 자, 빌딩 하나 날린 분 나왔고요. 자. 저희는 대부분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이제 네. 대기업 다니시다가 대부분 이제 일단 뭐 자기 신용 대출로 대기업들은 신용 대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다가 여기서 이제 손해 보면 아파트 담보 대출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서 처음에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대부분 우량 주식으로 하거든요. 아, 시작은 우량 주식으로 했다가 지금 이 친구가 우량 주식 시작했거든요. 네. 네. 그러기도 뭐 상한가 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상한가 따라잡기 아니면 이제 코인 이런 쪽으로 가서 이제 결국은 발각돼서 네 발각돼서 배우자 손에 끌려오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근데 어떤 뭐 도움이나 이런 치료나 뭐 이런 걸 하고 나면 그래도 다시 좋아져요? 아니면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까? 근데 좋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제 주식이 좀 어려운 게 네.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투자로 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로 오시는 정도 분이면 대부분 투자로 못 하시고 다 도박처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 주식이라고 하면 도박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도박은 사실은 아니어야 하고 네. 그런데 이제 같은 거라도 마치 고스톱도 어떤 사람이 치면 도박이고 도박이 아닌 경우도 있는 것처럼 주식도 이게 잘 또 건전하게 할 수도 있는데 네. 도박처럼 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아. 대부분이 이제 한 90% 이상은 정말 투자처럼 잘 하시는데 네. 한 5%에서 10% 분들이 그런 기질을 좀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그러면 저 코인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으시겠군요. 네, 젊은 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거의는 요새는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요. 저희가 네. 한참 이제 17년, 18년 요때 이제 한참 많이 왔었는데 최근에는 코인보다는 주식이 좀 더 많이 오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봤을 때 예전에는 낮 시간에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 유럽장 5시에 열리죠. 그다음에 미국장 10시 반, 11시에 반에 열리죠. 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주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이 너무 미치겠대요. 그러니까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3시 반이 끝나면 너무 짜증난다는 거예요. 빨리 그 내일 아침 장 열려야 네. 내가 막 사고 팔고 할 텐데 네. 그 정도 되면 이제 약간 도박성으로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도박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아, 확실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등락폭도 좀 큰 종목들에 더 많이 경도가 좀 돼 있으시고. 네. 아까 이제 저기 보면 내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제 흥분감을 얻으려면 즉 피해를 또 복구하려면 맞아요. 자꾸 금액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주식으로 뭐 천만 원 벌었는데 네. 한번 천만 원 벌고 나면 다음엔 천만 원으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금액을 크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상승폭이 큰 걸로 하거나 이제 이런 현상들이 정말 중독으로 가는 네네. 그런 과정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약이랑 똑같네요, 그거는. 비슷하죠. 어떻게 보면 뭐 이 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술 같은 경우도 처음에 한 잔 먹으면 알딸딸한데 술을 되게 오래 먹으면 소주 한 병을 먹어도 멀쩡하잖아요.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처음에 뭐 1, 20만 원을 떴다. 아 그럼 소고기 사 먹어야지 너무 행복한데 나중에 오래되면은 아 이게 무슨 돈이야 이래가지고 더 크게 그래서 레버리지까지 은행 명끌 해가지고 몇억 투자해서 야 이 1%만 먹어도 몇백만 원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으로 점점점 말려들게 되는 거죠.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우리 전순이 씨는? 근데 저는 주린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딱 넣었던 그 주식이 엄청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와 엄청 많이 벌었다 했는데 이게 점점 욕심이 생기면서 더 오르면 빼야지, 더 오르면 빼야지 하다가 지금 다시 거의 마이너스로 되고 있거든요. 사실 저 주변에 주린이가 진짜 많아요. 보니까 약간 중독 다 계속 네. 더 이 잃은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아 주변 친구들도 네 오늘 시간이 잘 됐네 친구들한테 얘기를 꼭 해줘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하는 건 저 도박이 될 수 있다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진짜 주식은 도박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긴 해요 이름 자체도 주식이니까 투자라는 생각이 들죠 오히려 그게 더 약간의 위험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죠 다른 예를 들면 뭐 가운랜드다 아니면 뭐 무슨 저 라스베가스 이러면 그냥 아 이건 도박이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할 텐데 맞아요. 주식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난 좀 약간 방심하고 더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자신에 대해서 면죄부가 좀 생기죠. 그렇죠. 합리화하기 딱 좋죠. 네, 맞아요. 아, 만약에 이제 이런 투자자들이 막 이 주식 말씀하신 것처럼 막 떨어져 갖고 지금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돈 빌려서 더 넣어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들 막 할 거 아닙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좀 더 현명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저희 인간의 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이 편도체가 부정적인 감정하고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거를 그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사실 전 주식 투자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편도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어떤 성공과 어떤 실패, 고수와 초보가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초보 주린이 분들은 뭐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폭락장에는 편도체가 깜빡깜빡거려서 이게 너무 과활성이 돼서 어쩔 줄을 몰라요. 뇌가 완전 마비가 된 거예요. 패닉이 된 거예요. 와 러시아 어떻게 푸틴 망할 뭐 진짜 우크라이나 씨 뭐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격하게 공감하시네. 푸틴 진짜 너무 싫어요. 이게 푸틴이 진짜 뭐 너무 이게 분노로 뇌가 마비돼서 이성적인 전두엽이 활동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대과 있는 게 아니에요. 편도체라는 게 일단 욕망의 브레이크거든요. 이럴 때는 내가 이성을 찾고 그 굉장히 합리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감정적 충동적인 접근을 하면은 이미 투자는 거의 90% 이상 실패라고 보시면 되죠. 투자를 위해서도 그러니까 본인의 중독도 중독이지만 투자를 위해서도 그런 선택 그런 행동은 말아야 된다. 네, 감정을 조절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 감정 조절을. 우선은 초보들은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떤 경험이나 푸틴 미워 죽겠대요, 지금. 이럴 때는 집단 지성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으셔야죠.
같이 네. 다 욕하고 방송 보고 그러니까 같이 주변이 다 욕하는 사람 주변에 초보 주린이들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멘토가 있어야 네, 되고 멘토. 저희 3프라 방송 이렇게 3프라 보셔야 되고 보면서, 네.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귀를 열고 네, 편도체가 네. 이렇게 너무 뜨거워질 때는 귀가 안 들리거든요. 이 청각적인 자극을 측두엽에서 하는데 편도체가 뜨거워지면 측두엽이 내려갑니다. 아, 실제로 네 실제로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안 들린다는 게 그냥 네. 우리가 그냥 비유적인 표현으로 아예 아무 일도 안 들리 이게 아니고 청각적인 측두엽이 기능을 못 합니다. 너무 열받았을 땐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네. 편도체가 과활성되면은 측두엽이 떨어집니다. 아, 실제로 실제로 그렇습니다. MRI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펑셔널 MRI 통해서. 가끔 영화 보면 막 이게 흥분하거나 뭐 할 때 이게 그 효과를 이제 영화에서 영화 효과로 막 이렇게 네. 뭐 이런 소리 이제 주잖아요. 네. 그게 그럼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고 그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뇌 공황이죠. 네. 아 그래요. 네. 과도한 노르에피네프린 때문에 뇌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약간 버벅거리는 것처럼 버퍼가 된 거. 그러니까 딱 멈춘 거예요. 아, 네. 어떻게 해, 그러면 그때? 그럴 때는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네, 흔히들 네, 말하는 네. 공황장애 뇌에 온 겁니다. 네. 그럴 때는 심호흡하고 우선 뇌에 포도당을 좀 넣어줘야 돼요. 뭐 포도당? 마시고. 네. 아~ 그러니까 뇌의 어떤 수입, 그러니까 뇌를 움직이게 하는 원료가 포도당이거든요. 글루코즈거든요. 네, 네, 네. 이럴 때는 좀 단 걸 먹어줘야죠. 그럴 때 술을 마시는 사람이 되면 아, 술은 안 좋아요. 보통 이렇게 많이 네. 온다고 하길래 같이. 아 화나 갖고 막 아 풀으려고 이렇게 술 먹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알코올 먹으면은 불안 호르몬이 더 높아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최악의 코스로 가죠. 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약간은 화가 가라앉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뜨거운 불에 차가운 알코올을 부어놓으면 잠깐 꺼지는 듯하다가 더 활타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아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신다. 아, 네네. 아 그래서 술은 안 되고 하여튼 약간 달달한 걸 먹으면서 조금 뇌가 좀 돌아갈 수 있게 쉼을 좀 이완할 주고 수 있도록. 네. 그거 하면 됩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도 또 우리 방법이 좀 있습니까? 우선 초보자들은 주식 앱 지우셔야죠. 앱을 지워요? 네, 주식 프로그램을 지워야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그 아... 불안 호르몬이 넘칠 때는 네. 내가 하는 모든 판단이 틀릴 판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뇌가 정상화될 때까지는. 아, 푸틴 욕하는 것도 잠깐 멈추고. 네. 그거는 너무 감정적인... 아니, 저도 솔직히 나오고 네. 너무 이해가 되는데 공감이 돼요. 네. 근데 아 내가 지금 감정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는 깨달으셔야죠. 네. 그래요. 만약에 그럼 우리 저 센터에서는 이런 분들이 막 흥분한 상태로 찾아와요. 뭐, 네.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아니면? 똑같고요. 일단은 네. 일단 환경 통제를 하는 게 일단, 환경 통제. 네, 첫 번째.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반 도박 같은 경우는 뭐 도박 사이트 가입한 걸 탈퇴한다든지 이런 걸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금전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게 일단 1번이라고 생각하고요. 금전적 환경. 네, 그렇죠. 이제 만약에 배우자가 있으신 분들은 네. 다 맡기거나 돈을 못 넣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실 혼자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잠시 금전적인 환경을 통제하게 만드는 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 일단은 이 각성돼 있는 뇌를 진정시켜야 되거든요. 저 네. 아는 분도 하도 이제 그래갖고 그 아내분한테 다 맡겼다는 거예요. 네. 아유 나는 이제 안 본다고 이제 당분간 안 본다. 근데 이제 아내분이 빠지셨대 그냥. 아내분도 주식에 빠져갖고 그때부터 아주 부부가 쌍으로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여튼 이제 내가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그 상황을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도록 일단은 환경을 만드는 네, 게 맞습니다. 중요하다. 아 그렇게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네. 예, 그리고 나서는요. 불안의 자극원으로부터 좀 멀어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멀어지고 난 뒤에 뇌를 우선 이완시키고 그리고 뇌 우선 몸을 쉬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뇌가 쉬어? 이렇게 뜨거워졌을 때는 네. 운동하고 명상하고 요가하면서 예, 그리고 몸을 좀 약간 체력 관리. 다시 재충전하는 거죠. 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잘 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식이나 이런 도박과 상관없는 다른 일을 하면서 뇌를 좀 쉬게 해줍니다. 약간 뭐 네. 그냥 좀 약간 킬링타임 좀 취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웹툰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좀 활동 물론 본업에 충실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있어요. 이게 제가 컴퓨터로 이제 맨날 뭐 검색하고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잠시 이제 얘를 떼어놓고 이제 생각하려고 다른 걸 해도 제가 그동안 해놓은 그 알고리즘이 있어갖고 그렇죠. 자꾸 뜨죠. 계속 뭐 주식 몇 프로 대출 뭐 이런 것들이 광고판에 계속 떠요.
그 제가 약간 그 어떤 시비어리티 심각수던 수드로 저는 주식 중독의 어떤 개념을 나누는데 네. 단계를 나누는데 제일 심한 경우 행동 조절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저는 인터넷을 끊으라 그래요. 네. 인터넷까지 끊어. 네. 사실 저희도 네. 일반 도박에서도 제일 먼저 하는 게 일단 지금은 별로 없긴 하지만 2G폰으로 일단 바꾸게 많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예,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뭐 주식이나 도박에 어디 가서 해야 되지만 지금은 네. 365일 24시간 하지 않으니까 네. 핸드폰으로 일단은 네. 없애는 게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 이제 참아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게 네, 일단 그 단계가 좀 필요해요. 지금 방법들이 되게 간단하면서도 실생활에서 사실 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걸 몇 개월 정도 해야지 좀 이게 내가 좀 괜찮아졌다 이렇게 좀 할 수 있어요? 이 불안에 공황에 빠진 내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려면 통상 2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2개월 정도는 최대한 이런 많은 자극에서 뭐 벗어나고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2G폰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요새 스마트폰 그냥 비행기 모드로 해놓고 네. 중요한 연락만 하루에 한 몇 번씩 확인하고 이렇게 한 생활을 2개월 정도 한 다음에 네. 다시 자기의 어떤 이런 위험이나 어떤 불안과 직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뭐 금전 환경 통제는 최대한 오래 해라. 할 수 있는 최대한 오래 하고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딱 스마트폰을 이제 정상화 시켰는데 한 3개월 하다가 이러고 이제 아 평온해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다시 뭔가 피가 끓어오르고 다시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1월 달에 이번에 장이 굉장히 안 좋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 환자들한테 그 3개월만 참아 두 달만 참아라. 뭐 시장이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3월 말이 다가오는데 뭐 여전히 비슷하거나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좀 웃은 얘기긴 하지만 환자분들은 결과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계좌가 회복돼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여전히 떨어져 있으면 더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선생님께서 인내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히 짚어주셨는데 어떤 주식 중독이나 도박 중독에서 가장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인내심을 기르는 거예요. 인내심. 네, 빠르게 결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되게 장기적인 그러니까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로서의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당연히 어떤 이 주식을 어떤 투자 승부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기고 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투자를 하다 보면 당연히 손실도 날 수 있고 네. 이익도 날 수가 있고 이 과정인데 이 결과에만 집착을 하니까 이 중독적인 네. 마인드가 계속 생기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투자 일기라든지 뭐 이런 걸 좀 적어보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행동을 난 이제 하고 나면 이제 맨날 까먹는데 네. 이게 적어놓으면 아 내가 정말 저때 흥분했구나 이런 걸 좀 자기 객관화 같은 게 가능하지 네. 않을까? 너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수익 볼 때는 사람들이 다 쓰지만 손실 볼 때는 사람들이 쓰기 싫어해서 잘 안 써요. 저는 도박 주식 끊는 일지를 쓰라고 하거든요. 내가 안 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었고 어땠는지 네네네. 이런 거를 한번 또 적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아 하여튼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 요즘에 젊은 분들도 참 뭐 NFT 뭐 이런 열풍 한번 또 불면서 많이들 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아마 안 좋은 분들 꽤 많을 거라 이 시간이 좀 소중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런 주식을 도박처럼 하는 혹은 뭐 실제로 도박에 빠진 혹은 코인에 하루 24시간을 투자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두 분께서 아 요거만큼은 좀 지켜주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는 꼭 한번 좀 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거 좀 주시겠습니까? 네, 뭐 사실 그 중독은 제가 생각하는 중독의 핵심 조절 능력의 상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선생님도 말씀하시겠지만 그 한 번 잃어버린 조절 능력이 과연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건 좀 논쟁거리긴 합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센터 입장에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네. 아예 손을 대지 마라라고 하는 사실 입장이고 그래서 네. 물론 뭐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예 내가 조절 능력이 없는 분야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게 최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만 그럼 대안은 뭐냐? 다행인 거는 조절 능력은 없지만 이런 기질은 뭐 하나 꽂히면 정말 잘하기 때문에 네. 일적으로나 그다음에 사업적으로나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기질이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쪽 분야가 아니라도 이 기질을 다른 쪽으로 잘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쪽에 좀 몰두하는 거? 네.
머리도 좋고 뭐 추진 능력도 좋고 다 대부분 능력이 좋으시거든요. 네네네. 네. 아, 다른 일에 한번 집중하는. 그래서 그쪽에 재미를 또 찾으면 완전히 또 그쪽에 빠져갖고 네, 맞습니다. 주식 같은 생각 안 날 수도 있겠죠.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원장님께서는요. 아, 저는 근데 사실 뭐 도박도 그렇지만 네. 투자라는 게 그 뭐 적은 어떤 본전으로 많은 이득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이나 어떤 인사이트의 조심성의 문제지. 네. 신중앙을 키워가면은 뭐 투자가 뭐 어떻게 보면 나쁜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항상 도박적인 어떤 과도한 도파민형으로 빠지지 않게 굉장히 주의하시는 게 네. 객관적으로 하시는 게 중요하실 거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새 또 주식 때문에 우울하시고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자책하지 말고 네. 남 탓도 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면서 잘 버티시면 네.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린 씨는 그 주변의 친구들 네. 막 이제 막 시작한 분들 네네. 어쩌다 시작한 거예요? 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아니 이제 주변에 주식을 안 하는 사람이 더 적어요. 그만큼 아. 굉장히 네. 누구 한다 하고 네. 인터넷에도 굉장히 정보가 많죠. 과포화 상태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누가 이렇게 뭐 좀 벌었다고 하면 나도 좀 벌고 싶고 이런 느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친구들끼리 좀 약간 푸틴 원망하고 있고 네, 지금 푸틴 생각하니까 또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 많이 잃었어요. 우리 다 얼굴 빨개져. 문제 있나요? 지금 갑자기 과열 되는데요? 갑자기 우리 소리 잘 안 들리고 편도체 혈색이 빨개졌잖아요. 이게 네. 도파민 수치가 높아졌다고. 아, 그렇습니까? 네, 약간 제가 얼굴 되게 잘 빨개지는데 네. 화가 나면 네. 이렇게 조절이 안 되고 얼굴이 확 빨개지거든요. 심장 막 뛰시고 그러시죠. 네네네. 네. 그럼 지금 갑자기 그 주식 떨어진 거랑 푸틴이랑 같이 푸틴 어떻게 하면 좋아? 사실 이제 저도 좀 고민인데 예전에 네. 상담할 때는 너 이렇게 열심히 일로만 해서 성공해서 다 집 사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시대가 좀 변하다 보니까 맞아요, 저도 사실 상담자로서 좀 고민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담자들이 선생님 요새 돈이 돈을 버는 시대인데 세상이 변했습니다라고 하면 사실 고민이긴 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을 하지 말라보다는 제대로 좀 해라. 네. 그죠? 왜냐면 주식이야 뭐 얼마든지 건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제 이걸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고 이렇게 막 좀 위험한 선택들을 자꾸 하니까 이게 점점 더 악순환으로 빠지는 거지. 예를 들면 아주 처음에는 그러면 처음에 접근할 때는 뭐 ETF가 됐든 아니면 그냥 네. 지수에 투자하는 정도로 아주 온화하게 시작을 하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이쪽에 지식이 생기고 어떤 기업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좀 됐다 싶을 때 그 기업에 조금 아주 적은 금액부터 조금씩 사보는 이렇게 이제 간다면 그것도 뭐 하나의 괜찮은 방법인데 너무 지금 막 집값 오르니까 지금 내가 내후년에 못 사면 아예 평생 못 살 것 같은 불안감에 네. 막 빨리 더 벌고 싶고 이런 게 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아 근데 도박도 조절 잘 하시면서 또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한 90% 이상은 다 그렇게 하시는데 5%에서 10% 정도가 그렇게 못 하시는 것처럼 주식도 똑같거든요. 대부분 90% 이상은 뭐 다 잘 하시니까 그런 테스트나 여러 주변 사람들이 이제 너 진짜 주식하지 마라고 하시는 정도 분이 되면 네. 네, 조절 능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강원랜드 가서도 그냥 즐기다 재밌게 오신 분들도 많이 있군요. 90% 분들은 그렇게 하시죠. 아 그래요. 만약에 그럼 네 조절이 좀 안 된다 스스로 생각할 때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스스로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볼 때 얘 좀 위험하다 이럴 때는 어디에 연락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네, 일단 저희 상담 전화번호 여기 앞에 나와 있는데요. 네? 국번 없이 1336번에 전화를 거시면 되고요. 저희 365일 24시간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 새벽에도 가능합니까? 네, 그럼요. 네,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 프로를 보는 본인이나 또 가족분들 아무나 연락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기억하시려면 코로나는 1339 네, 도박은 1336 거꾸로 하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1336번으로 네. 전화하셔서 새벽에 나스닥 6% 빠졌다고 이렇게 전화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네, 아무 얘기나 가능합니다. 아, 새벽도 가능하고 주말도 가능하고. 네, 맞습니다. 네. 대체로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 좀 많아요? 전화 예전에는 저희가 40, 50대가 거의 한 60%였는데요. 네. 요새는 이제
20대, 20, 30대가 거의 한 60% 정도를 사실 최근에는 이제 10대도 많이 내려왔는데 요거는 10대? 주식은 아니고 네. 10대들은 이제 뭐 스포츠 도박이라든지 이런 불법 도박 쪽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10대들도 많이 늘어서 이게 이제 요새는 어렸을 때부터 이 돈에 대한 관심이 옛날만큼 달라서 네, 조금 이런 도박이나 네네. 주식 이런 게 몰입도가 좀 더 세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10대도 근데 도박을 해요? 네, 불법 도박 인터넷 많이 도박 많이 하거든요. 네. 10대들이 네. 진짜 많이 합니다. 어떻게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 용돈을 모아서 하거나 네. 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용돈 뭐, 그 약간 뭐 일진이라고들 하죠. 나쁜 네. 아이들이 돈을 모아서. 그리고 요새 뭐 SNS에서 돈 빌려주는 것도 워낙 많고, 네, 그래서 애들한테 돈 빌려줘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큰일 났네. 아, 10대들도 요즘 도박에 빠지기도 하니까, 네. 아 그런 경우는 특히나 더 우리 부모님들이 네. 네, 잘 좀 이렇게 지켜봐 주셔야겠네요. 여러분 이제 주식 네. 문제 저희 센터는 10%가 오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 오면 주식을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주식 문제를 많이 상담해 보면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니까 네. 걱정 말고 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정신과로 찾아가도 되죠? 그럼요. 네. 저희도 이제 정신과랑 연계해서 연계된 프로그램 같이 하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꼭 약물을 써야 되거나 네. 아니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하면 의뢰해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실제로 1336 저 번호에 그 봉사 그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 네, 전화받고 네. 뭐 이렇게 연결돼서 두 분이 뭐 이렇게 사업 같이 하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상담받아고 일로 손님 보내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거 나중에 밝혀지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336 전화하셔서 내가 너무 좀 네. 심각한 것 같다 혹은 뭐 주변에서 보실 때 조금 위험한 것 같다 싶으실 때는 꼭 한번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순 씨는 지금 이제 푸틴에 대한 미움이 이제 많이 좀 강해져 있는 상황이고 네. 앞으로도 이제 주식은 계속 할 예정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좀 더 늘려나갈 예정입니까? 네. 아 근데 지금 오늘 좀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생각이 많아졌어요. 좀 공부를 더 하고 이렇게 좀 접근해야지 네네네. 이렇게 주변의 정보들로만 딱 하니까 이게 그대로 안 됐을 때 그 분노 게이지가 더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처음에 공부를 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마 그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추앙을 받을 거예요. 그렇죠. 와, 수린이 왜 이렇게 똑똑해? 이럴 거란 말이지. 그때 이제 막 애들한테 뭘 알려줍니다. 야, 이 종목사 이러다가 크게 관계가 훼손될 수 있으니까 지금 관계가 훼손될 것 같아요. 그 친구 말 듣고 샀다가 아, 진짜? 네 많이 안 좋아졌구나. 네네네. 아 그러니까 절대 추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본인 것만 잘 네.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는 이렇게 주식 투자로 또 주식 투자를 마치 그 도박처럼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요 얘기를 한국 도박 문제 관리 센터의 이찬모 주임님 그리고 정신과 의사분이시죠 박종석 원장님과 함께 살펴봤고요. 가장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김수린 씨랑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걱정되는 상황이 오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단히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